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은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1년간 영어 교육 논을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박현 선생님과 저랑 같이 코티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기본 컨셉,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저랑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수업에 박현 선생님이 심화된 내용 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키텀 책이 새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만 여러분들 특강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7월 달에 특강이 있는데요. 31페이지 합격 전략 가이드에 31페이지 보시면 6월까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이 진행이 되고요. 4단계 빌드업에서 저희 8월 문제은행을 진행하기 전에 7월 달에 영어 교육론 수업이 없는 한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약 2주간 제가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이때 특강 때 새로운 책인 키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반기에 공부했던 키텀, 키 프레이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 특강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이걸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고 하반기에는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키텀 정리가 한번 특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년간에 제가 어떤 수업을 해드릴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제가 2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이어서 또 우리 기다리고 있는 2차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인사를 드리고 박현 선생님과 1년 커리에 관해서 잘 들으시고 기출문제 해설도 유익하게 잘 들으시고 저희는 수업이 시작하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송은 선생님 예쁘죠? 목소리도 어쩜 저렇게 고운지, 그죠? 네, 수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활기차고 재미있는 수업을 또 준비하십니다. 좋습니다. 저 영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 먼저 저희가 이제 작년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작년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오늘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특강 부분 안에서도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건데. 어쨌든, 뭐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트렌드라든가 핵심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가면서 저희가 좀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출 문제 해설 강의 전에 먼저 22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사실상 내년도 2024년도 대비 이제 영어 교육론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자 한다면 올해 2023년도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이 우선적으로 주어지셔야 됩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그죠?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그런 기출 문제의 변화는 교육론의 문항들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매년마다 10문항이 출제되는 것들도 사실 비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40% 이상이 출제가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1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쵸? 그 외에도 일반 영어 텍스트가 교육용 텍스트로 변화한 것까지 살핀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문항이 이제 출제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왜 이렇게 이제 문항의 수가 늘어났는가, 교육론.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정체성을 저희가 파악하면 돼요. 그죠? 이 시험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프리 서비스 티처를, 그죠? 인 서비스 티처로 거르도록 하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교사 시험인 거죠. 티처 이그잼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서는 갖춰야 될 부분들이 뭐죠? 학생들한테 how to teach에 대한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용시험도 1차와 2차로 나눠서, 그죠? 교실 지도를 할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와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2차 시험에서 수업 실현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필 평가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내년에는 그저 영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차분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쪽을 일단은 보시면 제가 이제 언더라인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언더라인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2023년 대비 중등 임용 시험에서는 기출 문제 안에서는 두 번째 줄 11문항, 총 23문항 중에서 11문항이죠. 점수는 40점이나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출제 영역이 됐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영어 교사의 필수 자질인 How to teach에 대한 지필 평가의 중요성이 반영이 된 것이다. 역시 이것은 2024년 대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교육론에 대한 정리를 초반부터서 꼼꼼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문항들을 쭉 살펴보면은 작년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강화를 시켜나가면서 조금 더 중요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쵸? 예. 정리를 해서 디벨롭을 시켜나가는 것이 2022년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찍기 수업에서 제가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개념들이 또 2023년 3년 이제 문항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의 형태를 가지고 액션 리서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실제 교실 안에서의 그 학습자 중심의 학습, 학생들의 참여 학습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서 이제 데이터화가 되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은 앞으로 교실 수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교수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지필평가에 담길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들이 이제 반영이 된 준비를 이제 2024년 대비 임용 준비로 이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침 부분이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티처 트레이닝 코스죠. 그래서 실제 이제 빌드업 1이 있고 빌드업 2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이따가 커리를 설명드릴 겠지만,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그러니까 내년 수업에 비해서 올해까지는 기본 강좌가 1월부터 4월까지였어요. 빌드업 1과 빌드업 2. 그래서 이제 실제 교실 지도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와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진행되는 교실 안에서의 지도,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이제 기본 과정으로 잡혔는데. 교육론 부분들 자체를 저는 올해 어떻게 컨셉을 잡았냐면 1월부터 6월까지가 한 과정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빌더 1, 2를 한 권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뉴 빌더 1이 파트 1과 파트 2로 그 theoretical background와 그다음에 이제 classroom teaching 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기존의 빌드 1, 2가 한 권으로 묶여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부터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뉴 빌드업 2인데 이것은 새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요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이 새로운 교재는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실질적인 오센틱 데이터, 클래스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그 베이직 컨셉들을 살펴보도록 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아까 송문우 선생님이 얘기하시듯이 뭐 심화 수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뭐 내용을 어렵게 하는 심화 수업이 아니라 조금 더 more practical, 그죠? 좀더 실전에 가까운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존의 중요한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 주요 이제 티칭 컨셉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2023년 기출을 통해서 2024년에 대한 준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문항의 유형과 B형 문항에 대한 유형들이 이제, 제가 이제 조목조목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따 기출 문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24년도 대비 중등 임용 영어 교육론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실제 이제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주요 컨셉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쵸? 세 번째 줄, How to teach에 대한 역량을 간접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죠? 교실 수업에 대한 whole picture를 그려나가도록 하는 맥락이 있고 유의미한 그런 컨텍스트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형태의 강좌로 또는 이제, 임용에 대한 준비로
여러분이 이제 그 임하셔야 이제 조금 더 좋은 효과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점은 그거예요. 내년에 영어 교육론에 대한 준비 과정은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교수 학습에 대한 키 컨셉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교실 환경에 맞는 그죠? 이론적인 토대와 그다음에 이제 교실 활동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진행되는 통합 수업 모형 그리고 교실의 평가까지 그죠? 정리를 하셔야지만 2024년도 이제 임용 시험에서 교육론에 있어서 감점이 없이 그죠? 온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좀 넘겨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커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29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29쪽. 29쪽으로 보시면 1단계가 베이직 컨셉이에요. 그죠? 교실 수업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아까 송은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코어티칭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코어티칭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분할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주부터 3주까지는 3컷 백그라운드 중에서도 좀 출제가 많은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이론적인 그 개념들이 나오는데 1주부터 3주까지는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4주부터 8주까지는 송은우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 주별 토픽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1주부터 3주까지는 그죠 이언어 습득에 대한 유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 분석에 이르기까지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론적인 토대로 4주, 5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의 이제 클래스룸 컨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는 학습자 변인이라든가 전략 기반 수업이라든가 이제 20세기 교수법의 유형들이라든가 교재 분석, 수준별 학습에 대한 클래스룸 컨텍스트를 송은우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올해는 빌더 1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월까지의 강의였는데 그 후반에 대한 클래스룸 컨텍스트를 조금 더 이제 줄여나가고 그 대신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썼냐면은 예, 교실 지도에다 좀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2월에 이제 빌더 1의 파트 2에 해당되는 리셉티브 스킬 오브 프로덕티브 스킬을 2월에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과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1월, 2월 강의 안에서는 그죠 이론적인 토대와 교실 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그죠 쭉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 컨셉을 잘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뭐가 그죠 프리뷰하고 리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프리뷰와 리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 KWL 차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교실에 오기 전에 그죠 이제 오늘 배울 토픽들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진행한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에서 얻은 내용과 이제 정리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KWL 차트라고 하는 것들이 과제로 이제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잘 챙겨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6월까지 그 과정이 다 끝나면 교육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되어서 좀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WL 차트와 그 다음에 키워드 카드 뭐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초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의가 1, 2월 강의이다 보니까 강의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제 첫날 토픽을 진행하면 두 번째 토픽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했던 토픽들에 대한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칠판으로 그래서 주요 키 컨셉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때 정리된 내용들을 이제 키카드에서 옮겨놓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키카드와 비교를 해서 그죠? 확장을 시켜 나가도록 하거나 이제 여러분 공부의 학습장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oint of section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죠? 수업의 마무리거나 아니면 수업의 시작 안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기본 과정들을 조금 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형태의 그런 어떤 그 커리를 가지고 이제 내년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3, 4월 과정이 진행이 되죠. 3, 4월 과정이 두 번째 베이직 컨셉 2예요. 그죠? 예. 베이직 컨셉
2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리셉티브 스킬 혹은 프로덕티브 스킬에 대한 네 가지의 기능, 포 랭귀지 스킬은 다뤘지만 클래스룸 컨텍스 클래스룸 테스팅까지는 아직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기본 과정이 좀 남아 있어서 3, 4월 과정 안에서 이제 송은우 선생님이 클래스룸 테스팅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리셉티브 스킬부터 시작을 해서 클래스룸 테스팅까지 이제 심화된 그런 오센틱 데이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앞에서 다루고 있는 1, 2월에 다뤘던 베이직 컨셉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그죠? 이 그 강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임용시험 그러니까 영어 교육론에서 주어지는 기입형과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에 대한 답안들을 갖다가 그죠?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답안들을 여러분이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주차별로 이제 살펴보시면 1주부터서 2주 사실 이제 3, 4월부터선 저희가 9, 10월 그 문제풀이 강좌 때문에 그죠 문제를 저희가 이제 개발해야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강의가 이제 보통 1, 2월에는 이제 모든 과목이 같이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3, 4월부터서는 과목별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 교육론은 4월에 집중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월에는 이제 여러분이 1, 2월 강의를 끝냈기 때문에 PLT 이제 원서 강독이라고 하는 것을 인강에서 이제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3월에는 그 공부를 하시고 이제 4월에 오셔서 이제 저와 송은우 선생님이랑 이제 그 강의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4월에는 수목으로 이렇게 강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집중된 상태에서 교육론에 대한 정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주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이미 송은우 선생님이 기본 과정으로 리셉티브 스킬 오브 프로덕트 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심화 수업으로 리셉티브 스킬과 프로덕티브 스킬을 그 두 주 동안 수목 네 번의 수업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3주 수요일부터서는 이제 그 4 스킬 다음에 이어지는 어휘 문법 지도를 기본 과정을 송은우 선생님이 하실 거고 바로 이제 목요일 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화된 어휘 문법 지도를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룸 테스팅까지 4월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개념적으로 어렵고 이론적인 토대로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랙티컬한 티칭에 가까운 이제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 6월 강좌로 오게 되면 5월에는 일반 영어가 이제 진행이 되고 6월에 이제 또 교육론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까지는 이제 그 4주 동안의 수업들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기출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베이직 컨셉 1, 2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이직 컨셉 1, 2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평가와 함께 주요 개념들을 한 1주나 2주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그 해설 강의 형태로 그죠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 강의는 그죠 올해까지는 1, 2, 3, 4 해가지고 4월에서 끝났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6월 둘째 주까지는 기본 강의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주나 요건 이제 다시 이제 세세한 커리를 조금 맞춰봐야 되겠지만 서답형 위주의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6월 말에 마지막 정리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커리의 가장 큰 변화는 그죠? 예, 실제 교육론 부분 안에서는 기본 과정과 프랙티컬 티칭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로 진행되도록 하는 투 트랙의 강의들로 그죠?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실전 임용 시험에 맞게끔 강의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예, 이론을 위한 이론의 강의가 아니라 실전 시험에 최초 이그잼에 맞는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되는 강의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준비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아까 송은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7월에 키텀 특강들 예, 뭐 이런 거 이러한 강좌들이 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까지 진행된 9시월 그다음에 이제 11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러한 모의고사 사용한 문제들을 가지고 토픽별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8월에 송은호 선생님이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올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9, 10월, 11월에서 진행했던 저희의 문제, 교육론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2023년 기출이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찍기반에서 했던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세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그 트렌드를 읽어 나가면서 이제 주요 그런 어떤 컨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문제 풀이에 대한 또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은행 강의를 끝으로는 이제 9, 10월 모의고사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11월 최종 모의고사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의 주요 토픽들을 위주로 이제 주로 이제 2024년 기출에서 다뤄질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는 시간 최종 찍기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커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게 이제 교육론에 대한 주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